미성년자 성추행으로 논란에 휩싸여온 애드머리 시애틀 시장이 결국 전격 사임했습니다. 동성애자인 머리 시장은 어제 자신의 사촌 조카가 청소년 시절 자신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시애틀 타임스의 보도가 나온 지 하루 만에 전격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당초 올해 말까지 임기를 채울 예정이었던 머리 시장은 자신의 개인적인 생활이 시민과 공무원들에게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사임 이유를 밝히면서도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The allegations against me are not true, and I say this with all honesty and with the deepest sincerity. 머리 시장은 앞서 1970년대 미성년자 시절 성추행을 당했다는 남자들이 속출하고 이로 인해 소송까지 휘말리면서 정치적 위기에 직면해 왔습니다. 머리 시장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시장직은 시의회 의장의 대행을 맡습니다. 새로운 시장은 오는 11월 치러지는 선거에서 선출합니다.